이렇게 매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 좀 선수들이 느끼는 거지만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선수들 재밌게 야구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이호석 선수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친구부터. 안녕하세요, 이원석 선수. 안녕. 오늘 말로 홈런을 쳤는데 어떤 마인드로 말로 타석에 들어갔는지. 그냥 말로니까 말로 없는 치려고 들어갔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기 싫은데, 이원석 선수는 공부를 많이 했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면 여기 안 있겠지.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심 어린 질문 함께 했고요. 자, 이번에 우리 여성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승리랑 말로 홈런 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클러치 상황이나 말로 같은 상황에 더 강하신 것 같은데 어떤 타석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좀 다른지 아니면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자 없을 때 안타 치고 나가면은 제가 나가서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발도 빠르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타점 상황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한 것 같고 주자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치는 게또 치면은 또 팬들도 많이 좀 응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주자 있을 때 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옆에 마스코트 4명 있잖아요. 최애 마스코트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마스코트 인기 투표가 되고 있거든요. 아, 어필 나와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좋아해요. 레니. 예, 레니를 좋아한다고, 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타점 먹방 정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질문 대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 선수님. 예, 아기가 야구 경기장에 와서 이원석 선수님을 보고 글러브를 사서 야구 캐치볼을 시작했어요. 오늘 와서 묻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캐치볼을 잘할 수 있을지 좀 알려달라고 묻고 싶었는데, 아기가 지금 울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캐치볼 할 때부터 정확히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그냥 선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뭐 장난식으로 던져도 제가 항상 던지고 싶은 곳으로 목표를 정해두고 그렇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궁금한 거 해결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어린이가 궁금했던 게 혹시나 그 자녀분이 야구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야구를 시킬 건지도 궁금하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별로 시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훈 선수, 이원석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기억나시죠? 내일도 하면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이원석 선수와 함께했습니다.